조지아 남쪽의 소코카서스 산맥. 가는 곳마다 울창한 숲을 이루죠. 쿠라강이 감싸도는 보르조미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800m 요새 마을이었지만 제정 러시아 시대 군대가 주둔하면서 휴양 도시로 개발된 곳입니다. 계곡 물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는 조지아에서 휴양지로 유명한 보르조미라는 곳입니다. 제정 러시아 때는 귀족들이 와서 쉬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고요. 구소련 시절에는 공산당 고위 간부들만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네요. 벌써 공기부터 아주 달콤하고 좋습니다. 보르조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물 때문입니다. 신경쇠약과 우울증을 앓던 차이콥스키는 이곳에 머무르면서 여러 편의 작품을 썼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한 해 수만 명의 관광객이 보르조미를 찾습니다. 꼭 들러가는 곳이 중앙공원. 천연 광천수를 맛볼 수 있는 샘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광천수가 있나 봐요. 1850년 제정 러시아 시대에 정비된 곳입니다. 여기 광천수가 무려 지하 8,000m에서 솟아난 광천수래요. 이게 1000년 전부터 식수로 마시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세계 3대 광천수로 손에 꼽힌답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 그 러시아 황제한테 진상되던 그런 아주 귀한 샘물이었대요. 한번 마셔봐야죠. 이거 어떻게 먹어? 조부야. 조부야. 아, 맛있다. 아, 프레시 비치. 아, 왜 그래? 야, it's very. 꼭 온천수를 마시는 것 같았어요. 맛이 오묘해요. 약간 짭짤한 맛도 있고, 우리 약간 혀 씹었을 때 피 맛 나잖아요. 그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피 맛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참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약처럼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네랄 종류만 60여 가지. 왠지 발걸음이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가만 줘봐. 가만 줘봐. Hot grape juice. Grape juice? Hot. This bronchial immune system or vitamin is very, very good. 굉장히 따뜻한 포도주스예요. Natural. 계피향도 나고. I said that it's in a mihaki. I would also have it. 몸이 따끈하게 데워지는 그런 맛이고요. 포도향이 정말 그 포도 원액을 짜놓은 것처럼 그렇게 진해요. Korea the best. 마들로바. 마들로바. 낙관기. 낙관기. 마을을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이거 다 보시. 이거 좀 보세요. 그렇게. 이거 시식이 와래니. 이거 비아 브론키 카실 이모니테. 마가지네. 안에 더 많이 있대요. 보여주신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야생 열매와 산야초를 채취해 오신답니다. 이쇼 вот здесь. Реклама будет. Я English, по-русски и по-грузински. 이제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다 보니까 각국의 언어로 써 있네요. Откуда вы? Я из Кореи, с Южной Кореи. Меня зовут Женя. Очень хорошо. Нравится Грузия? В общем, мне нравится, да. Любимая страна стала теперь. И тоже люди. Я тоже люблю твои люди. Спасибо. О, думаю, помню, что
Да и чай. Уже горло не болит. Да? Да, очень хороший. Посмотрите. 산딸기 같이 생겼는데 맛이 어떨지 이거 처음 먹어봐요. 너무 궁금해. 일단 잼이니까 달콤한 거는 당연한 건데 완전히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겉에 이제 식감은 파삭파삭하면서요. 안에는 그 송진가루 향, 송화가루 향기도 나고 소나무 향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Для горла очень хорошо, но да. Почему вы кашляете? Потом не кашлю. Хорошо. Я вот здесь. Да, я сейчас 63 года. 와, 제가 이제 관광을 오면은 뭐 자주 안 사는데 이거는 한국에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꼭 사가야 될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솔방울 잼. 한 병에 5,000원. 환절기에 꼭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사철 짙푸른 침엽수 사이로 참나무, 너도밤나무에 연두빛 새순이 무성합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보르조미 풍경에 매료된 러시아 총독이 이곳에 개인 별장을 지으면서 사냥과 벌목을 금지시켰습니다. 덕분에 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었죠. 지금 보르조미 국립공원 안에 있는 온천에 지금 가고 있는데요. 숲길 따라서 가고 있는데 주변에 이 침엽수들 울창하게 나 있고 이런 피톤치드가 공기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물소리도 너무 좋고 지금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합니다.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숲, 광천수, 온천까지. 러시아 귀족들은 너도나도 보르조미의 여름 별장을 지었습니다. 소련 시대에도 공산당 간부들의 휴양지로 사랑받았죠. 여기 드디어 온천에 왔는데요. 러시아 황제, 즉 차르라고 불리는 러시아 황제의 지시로 만들어진 온천이라서 여기 별칭이 차르의 유황 온천이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귀족들만 누릴 수 있었던 호사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옷 갈아입고 호사를 누려봐야겠어요. 보르조미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온천욕을 즐겼지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1830년대부터입니다. 피부병과 신경통에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러시아인들이 몰려들었죠. 물 따뜻하대. 따뜻해요. 이게 30도는 조금 넘는 것 같고요. 물의 온도가 따끈하니 적당히 딱 좋고요. 밖은 서늘한데 안이 따뜻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I'm fro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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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행 오셨다는데 좋은 추억이 또 하나 생겼네요. 살람 알레코. 아살람. 살람 알레코. 살람. 하이 샬롬. It's the first time here and also this place is so interesting. We believe that it's a healthy water for our body and we love it. Yeah. 한때 보르조미 광천수는 수출 품목 1위였습니다. 지금도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죠. 걸으면서 사실 이제 다리가 좀 피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독이 좀 싹 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날도 쌀쌀했는데 감기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안톤 체홉과 스탈린도 광천수를 마시고 온천욕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보르조미는 건강한 물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여행. 하룻밤 묵을 호텔도 좀 특별한 곳을 골랐습니다. 1892년 이란의 외교관이 지은 여름 별장 피루자. 너무 예쁘죠? 여기는 1892년 이란 영사 미르자 칸이라는 사람의 여름 별장으로 지어진 건축물인데요.
페르시안 양식과 유럽 양식 그리고 조지안 양식이 혼합되어서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어졌습니다. 지금은 호텔로 운영 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묵어보려고요. 가보시죠. 5년 동안 조지아에서 영사 생활을 했던 미르자 칸은 본국의 건축 장인들을 불러 페르시안 풍의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우와, 천장 좀 보세요. 천장 문양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밤에 누워서 잘 때도 너무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발코니가 화려할 수가. 여기 그 발코니의 모든 문양과 이 천장 문양 모든 것이 19세기 그러니까 1892년이라는 그 영사분이 와서 만들었을 그 당시 그대로를 그대로 남겨둔 그런 모습이라고 하네요. 조지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 이란.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오랜 세월 조지아를 지배했고 서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했죠. 여름 별장으로 여기서 묵었다고 하니까 햇빛이 이 거울 조각 같은 데에 반사되면 얼마나 반짝반짝 영롱하고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미르자칸이라는 영사 얼마나 여름 휴가에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지은 별장이라고도 하는데요.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